이쁘다. 너무 이쁘다. 네, 안녕하세요. 눌러주세요. 설하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윤대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최근에 집에서 홈파티, 홈술을 좀 즐겨서 하거든요. 좀 약간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홈파티, 홈술을 많이 즐겨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 정도의 요리는 좀 완벽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쉽게 뭔가 하나 메뉴가 필요한데 셰프님 알려주세요. 김말이 좋아하세요? 김말이 너무 좋아하죠. 저도 김말이 튀김 진짜 좋아하는데 네네. 오늘은 네. 그 달걀을 이용한 네. 김말이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. 달걀 김말이? 네. 오, 그러면은 달걀도 있어가지고 달걀 김말이 되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당면 네. 이쪽에 당면. 네, 불린 당면 준비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조금 오래 삶으실 거면 네. 굳이 안 불리셔도 돼요. 그냥 뭐 네. 한, 보통 불린 당면이 한 6분에서 한 8분 정도 삶아야 되는데 네. 안 불린 거는 한 12분 정도? 12분이요? 예, 그냥 조금 더 길게 삶으시면 네. 굳이 안 불리셔도 됩니다. 일단 6분 정도 6분 네, 삶겠습니다. 그동안 다른 거 준비를 좀 할게요. 네. 야채 같은 거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보통 당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기억나시나요? 당면만 보통 들어있는 거 드셨나요? 네, 당면 있는. 당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깻잎 좀 들어가야 맛있다고 네, 생각해요. 깻잎, 네, 네. 들어가야죠. 당근 깻잎 다듬어 볼게요. 네. 당근은 채쳐주시면 돼요. 채쳐서. 채소 네. 좋아하세요? 좋아하죠. 어떤 채소 좋아하세요? 전 이 당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간단하게 안에 부추 같은 거 이용해서 부추요? 네, 부추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 네. 그다음에 채썰어서 조금씩 섞어서 이 야채 네. 저 야채 좀 취향대로 네.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취향대로 그냥? 네. 그리고 깻잎을 5장 정도 이렇게 5장 정도 네. 깻잎 채썰 때는 네. 이렇게 좀 돌돌 말아서 써시면 편하거든요. 저희가 김말이 할 때 이 네. 당면 삶는 와중에 이제 양념을 넣어서 양념을 배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. 네. 진간장이거든요. 네. 진간장. 맛술, 후추, 후추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네. 김말이에 잘 어울려요. 네. 그리고 설탕. 그리고 굴소스. 이렇게 분량대로 잘 섞어주신 다음에 네, 한 반 정도 삶아지면 네. 이제 이때 이거 자체를, 양념 자체를 삶는 물에 넣고 같이 끓여줄 거예요. 김말이를 그냥 나중에 당면을 꺼내서 무치는 방법도 있는데 네.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간이 잘 잘 될 것 같아요. 네네. 네. 더 맛있더라고요. 양념 넣고 끓기 시작하면요. 네. 따로 볶고 이러면 귀찮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안 볶고 그냥 바로 네. 넣어버리네요. 같이 넣은 다음에 나중에 양념 물만 건져낼 거예요. 따라낼 거니까. 혹시 당면이 속까지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네. 들어보시면 네. 좀 이게 이제 통통하게 불기 시작하거든요. 진짜? 네. 네. 좀 식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좀 끊어서 끊어요? 네네. 끊어보면서 이게 이제 가운데 심이 없으면 네. 네. 거의 다 익은 거예요. 조심하세요. 네. 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서 네. 굴게요. 네. 이렇게 이제 네. 집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해도 되지만은 네. 뭐 집에서
잡채 같은 거 이렇게 드실 경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남는 잡채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. 어, 그래요? 네네. 오.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만들어놓은 깻잎을 넣고 네, 버무려주면 됩니다. 이제 말아볼게요. 오. 김 이렇게 좀 매끈한 면이 있고요. 네. 거슬거슬한 면이 있는데 거슬거슬한 면 쪽에다가 이 잡채를 놔주면 돼요. 네. 어. 김밥발 있으면 네. 김밥발로 이용해서 싸셔도 되는데 네네. 이거 없으면 그냥 해도 되거든요. 셰프님 없어도 가능하시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역시 집에서 이 얘를 맛있겠다. 타서 놔주고 원래 보통 김밥 말듯이 말 때는 밥이 있어야지 좀 잘 말리잖아요. 이건 어떻게 해야지 잘 말려요? 당면이 완전히 식기 전에 네. 지금 보시겠지만 말아주면 이 안에 있는 수증기 때문에 김밥이 잘 붙어요. 아 그러면 식기 전에 네네 어느 정도만 조금 온기가 남아 있을 때 네네. 대신에 이제 끄트머리 같은 데도 좀 꼼꼼히 채워주시는 게 좋거든요. 아, 채워서 네 맛있게 하려면 잘 채워서 네. 접듯이 네. 쭉 굴려주시면 돼요. 대신에 이제 너무 욕심내서 너무 네. 두껍게 하지 말고 네. 약간 일반 김밥 사이즈보다 조금 가늘게 이렇게 네.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. 네. 계란 먼저 풀게요. 네. 계란 한 3개 분량 정도를 3개요? 한 장 부친다 한 3개 정도면 되더라고요. 아, 네. 한 장당 3개요? 네. 많이 해야겠죠? 네. 그래서 계란말이 같은 거 많이 해서 드세요? 많이 해요. 저는 기본 계란말이 계란 좋아하시니까 네, 계란 너무 좋아해서 계란 4개 풀고 할 때도 있고 전에 우리 썼던 치킨 파우더 치킨 파우더네 네, 치킨 파우더 조금 넣어주시고요. 오. 맛술 네. 한 꼬집 정도. 한 꼬집. 설탕 진짜 한 꼬집만 좀 넣으면 네. 감칠맛이 좀 돌거든요. 아, 네. 설탕 조금만 넣으시고. 이렇게 해서 알끈을 제거하면 더 부드럽게 되거든요. 보통 여기다 이제 튀김가루나 전분 입혀서 네. 튀기잖아요. 네, 네. 집에서 편하기도 하지만 좀 드시기 좋고 몸에도 좋게 계란물로 이제 부쳐가지고 네.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. 아, 네네. 네. 처음에 너무 한 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요. 네. 가운데서부터 적당한 크기로 일단 조금 기다리시면 가위부터 익을 거예요. 이렇게 가위가 조금 한쪽 면이 네. 익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물 조금만 올려서 김말이를 네. 넣고 안돼 계란말이에 이렇게 만들 때 안에다가 내용물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. 아.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네네. 오. 약간 네, 이렇게 각 잡아가면서 네. 네, 중간에 네. 뭐 터지거나 해도 이렇게 진짜요? 계란물 네, 더 부으신 다음에 네. 도톰하게 하셔도 되거든요. 네. 네 이제 덜어볼까요? 네. 김말이 찍어 먹을 소스 얼른 만들어 볼까요? 네. 네. 하윤 씨 매운 거 잘 드시니까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오늘은 스리라차 네. 소스 준비했거든요. 스리라차? 네, 스리라차 마요. 네네. 오. 태국식 이제 핫소스. 아, 핫소스는 뭐? 네네네. 마요네즈. 마요네즈. 오, 레몬즙. 설탕 조금. 설탕 조금. 고춧가루 네. 조금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. 보통 김말이 찍어 먹을 때 간장 소스로 찍어 먹잖아요. 네네. 근데 이런 소스는 조금 감칠맛 날 것 같아요.
네네. 이거 뭐 매번 간장하고만 드실 수는 없으니까. 네. 오. 네. 스리라차 마요네즈인데. 네. 궁금해요. 사실 스리라차가 이제 그 계란 요리랑 같이 먹으려고 만들어진 소스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만드는 음식하고도 잘 어울릴 거예요. 오,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오, 오. 네, 계란 김말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오! 소스랑 해서 네. 드셔보세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매우면 안 되니까. 잘 먹겠습니다. 달짝지근한데 뭔가 느끼할 것 같은데 바로 소스에서 잡아줘요. 그래서 그 어우러지는 게 되게 맛있어요. 되게 부드럽고 엄청 식감이 야들야들한 그 면들이 막 안에서 막 휘젓고 다니는데 소스가 딱 잡아줘요.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원래 떡볶이랑 같이 먹어야지 더 맛있는데. 어 그래서 드시라고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. 셰프님 떡볶이. 아 예예. 예. 아, 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네. 오늘 같이 찍어가지고. 알겠습니다. ASMR 시간. 진짜 떡볶이 너무 맛있다. 근데 떡볶이 레시피는 왜 안 알려주셨어요? 어, 지난 떡볶이 네. 영상 있거든요. 아~ 네, 그거 보시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. 있나요, 여기? 네, 이쪽. 아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요. 늦게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아, 시켜 먹기도 애매할 때 이렇게 맛있는 달걀 김말이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김말이는 보통 튀겨서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네. 이렇게 계란물 이용해서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집에서 남는 잡채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메뉴 들고 올 테니까요. 채우비 구독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오이.